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배우들. 흥행 보증수표 설경구, 팔색조 매력 한효주, 그리고 훈훈한 이 남자 정우성까지. 잠시 모실게요. 자, 취재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는 조광미남 정우성. 좀 저랑 닮았죠? 여전히 멋있네요. 뭐라고요? 홍일점 한효주 씨의 미모 역시 빛나는 이 시간입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을 볼 수 있는 이곳은요?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감시자들입니다. 굿모닝. 굿모닝. 올 하반기 최고의 기대자 영화 감시자들 시작. 범죄조직과 감시반들의 쫓고 뛰는 추격을 스릴 넘치게 그린 액션 영화 감시자들. 310을 지납니다. 반갑습니다, 이 자식아.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또 대선배님들하고 같이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. 정우성 씨랑 한효주 씨가 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해요? 저는 정말 보기 드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탁월한 선택. 특히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하자 하셨는데. 나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줄까? 난 너 같은 새끼가 제일 반맛없어. 네. 강렬한 첫 만남을 뒤로 하고 감시자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. 제임스가 하는 역할만 딱 정우성이 하면은 그 역할은 성공한다. 영화를 보시고 그거는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1994년 데뷔 이래 악역에 도전합니다. 나쁜 남자로 변신한 정우성. 정답입니다. 17명. 17명과 17-1로 화끈하게 배틀 붙은 정우성 씨. 네, 싸움의 귀재 같죠? 17-1. 자, 이번엔 액션 연기의 대가로 변신하죠. 한효주. 여자 배우 중에서 독보적인 액션 배우의 가능성이 있는. 아, 한효주 씨가 쌍벽을 이겼죠. 한효주 군. 욕심이 생기더라고요, 액션에. 저도 제 안에 이렇게 액션 욕심이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요. 앞으로도 좀. 네, 액션 영화 해보고 싶어요. 영화 감시자들의 또 다른 스타 연기돌로 거듭난 2PM 준호. 무대 위에선 감성돌인데요. 나에게 돌아와. 돌아와. 영화 속에선 또 다른 모습 보여준다고 합니다. 이준호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의 연기를 펼쳐보셨던 것 같아요. 준호 씨가 이거 감시자들 영화 나가면 이제 가수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. 잘해가지고. 이 노래를 듣고 돌아. 그게 뭔 노래야? 2PM 노래요. 이번에 새로 나온 거. 2PM? 네. 준호가 2PM이잖아요. 그 2AM 아니었어? 아, 위트가 정우성 씨. 준호 씨가 바치는 세레나데입니다. 네, 저라죠. 근데 정우성 씨는 2PM의 신곡 한 이쁜 뜻을 알고 있을까요? 한 이쁜. 하염없이. 하염없이 좋아요. 하루 종일. 한 이쁜은 하염없이 니. 니가. 니가. 뿜었던, 뿜었던 말들. 뿜었던 말들. 뿐이 안 돼요. 2PM 다음 앨범 제목이 나왔습니다. 하염없이 니가 뿜었던 말들. 준호야 사랑한다. 너무 네, 사랑으로 덮게 좀 주셨죠, 정우성 씨. 조심해. 추적으로 걱정을 하는 거야. 액션 스릴러 3종 세트가 총집하겠습니다. 영화 감시자들. 대한민국 탑스타들의 연기 변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작년 겨울 그 추운 시기를 이 영화를 완성짓는데 다 바쳤습니다. 여러분 극장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